저희가 여기 예술의 전당에 왔어요. 저 실컷 꽃구경도 하고 또 여러 미술관도 한번 거닐어 보고 했는데요. 이제 배가 고파요. 그래서 이 예술의 전당 안에 맛있는 지민도 있어서 그것도 맛있는 음식도 드시고 그리고 또 소개도 시켜드리고 자, 오늘 한번 저와 함께 같이 가시죠. 비로소 제가 스테이크를 먹게 돼요. 여기 스테이크는요 한우고 이게 채끝 등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테이크인데요. 되게 얇으면서 굉장히 먹기 편안하게 잘 잘려져 있어요.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처럼 제가 며칠간 굶고 이렇게 마음 먹고 여기 와서 먹었는데요. 이제 각가지 한식, 중식, 그다음에 일식. 양식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도 이렇게 있어서 다양하게 먹어봤는데 우선 이 뷔페 분위기가 너무 시끄럽고 복잡지껄하지 않고 조용해서 제가 마음껏 좀 누리면서 먹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. 여러분 요즘 날씨도 좋고 하니까 이게 눈 호강도 시킬 겸 귀 호강도 여기 예술의 전당에 와서 뭔가 이렇게 많은 거를 음악회를 듣던지 이렇게 귀 호강도 시킬 겸 또 여기 와가지고 이 눈 호강하면 너무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. 네, 여러분 이쪽 근처에 오실 일 있으면 여기 뷔페에 꼭 들려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여러분